미적분이 언제부터 막 잘 풀릴 거냐면 수능 한 3주 전. 예, 막 다다닥 풀리는 거. 되게 늦죠? 그래서 수능이 그날인 거예요. 수능 한 3주 전. 그러니까 지금 시즌2에서 뭐야? 어? 저게 뭐지? 어, 좀 알듯말듯 하면서 왔고 시즌3에서 주제들이 뚝뚝 끊어지면서 아 이제 알 것 같아 라는 확신이 생기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아직 접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목에 멘탈을 흔들만한 문제가 28번. 네, 그리고 또 의외로 곡선의 길이를 묻는 문제도 절대값이 붙어있고 곡선의 길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들은 지 꽤 됐기 때문에 약간 망각으로 가고 있는 중에 어? 절대값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뭐 이런 느낌. 근데 이번 9평도 그렇지만 수능에서 어떤 생각, 이렇게 가기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전제. 그리고 읽고 뭔가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파악이 안 돼. 그러면 내가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파악할 게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딱 기본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9평도 그랬지만 수능도 그럴 거야. 응? 지금 9평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요 안에 녹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능 까지의 남은 시간 동안 일단 접근 사주를 마무리하고 이게 마지막 한 점을 찍지 않아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꽤 있어. 근데 이게 미적분 통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접근을 하지 않으면 미분이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굉장히 구멍이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주로 접근을 딱 채우고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럼 막 뭔가 날아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 그리고 한 3-4주 있다가 수능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능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땡겨오면 큰일 나. 수능은 딱 그날이어야 돼. 그날. 네. 진짜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거짓말 아니거든요. 요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날아다니게 했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땡겨야 되잖아. 그럼 땡기면 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음함수 미분으로 한 2주를 털고 막 난리를 쳤잖아.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자신 있게 튀어나오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미분이고 이건 미분에서 내가 배운 음함수 미분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딱딱 집어 들어가려면 적분까지 완벽해야 돼. 미분 문제를 잘 풀려고 해도 적분이 완벽해야 돼요. 알겠죠? 자 해볼게요. 자 1번 이런 거 워밍업이니까 해줘야 된다. 이런 거 해줘야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자 원 스텝밖에 없겠지만 자 X가 0으로 가. 0으로 가는 지수가 분모에 있어야 돼. 없는 건 나눴으니까 곱하기 2x.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1로 가. 얘도 1로 가. 나눠줬더니 2분의 7이 남아. 얘들이 각각 1로 간다는 건 누가 알려줬어? 문제 속의 조건이야 또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수학적 개념이야 라고 한다면 수학적 개념. 여기에 특별한 극한값을 문제 속의 조건에서 추가해 줄 수도 있어. 그럼 그거 받아서 같이 극한의 성질을 사용하는 거지. 됐죠? 두 번째. 아, 매개변수 방정식의 미분법이 이렇게 사사롭게 나오고 끝나면 좀 서운하지만 그래도 얼른 풀고 지나가야죠. 자, dx분의 dy는 dt분의 dx dt분의 dy. 그럼 dt분의 dx는 1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2t인데 합성함수 미분하면 2분의 dt분의 dy 2 사인 t 근데 2에 1제곱 했지만 합성함수 미분 해주면 코사인 t 이렇게. 여기서 뭐 정리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그냥 값을 넣으면 되는 거야. 자, t 자리에 4분의 파이 집어넣어. 그럼 1-2에 2t는 2분의 파이겠네. 그러면 1분의 2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2분의 1 해서 분자는 1. 그러면 마이너스 1. 됐나요? 네. 첫 페이지 워밍업하고 과열 좀 시켜서 넘어갔겠죠. 무슨 적분법? 무슨 적분? 치환 적분법. 자, fx 함수가 x 플러스 ln x야 적분할 거래. 근데 fx가 보여.
근데 앞에 붙어 있는 게 뭔가 얘를 관찰해야 돼. F는 앞에서 줬으니까 얘가 뭐야 라는 생각으로 보면 이게 뭐다? F'X라는 걸 봤어. 그럼 Fx를 t로 치환할까? 그럼 F'이라는 곱한 이 도함수와 dx의 곱이 뭐가 될 거야? dt가 될 거야.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아래끝 위끝 F1은 1이 x에 들어가면 Fx를 새로운 변수 t로 갖고 가니까 F1이 얼마냐면 뒤에는 0이니까 1. F2가 얼마야? 그러면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1. 2 들어가면 1이니까. 그러면 요 식은 t에 대한 정적분으로 싹 바뀌어. 그러면 t의 dt 이렇게. 다함수가 돼버리네요. 2분의 1의 t제곱에 1에서 2 플러스 1. 그럼 2분의 1은 밖으로 나올까? 2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2제곱 플러스 2, 2. 2분의 1 2제곱 플러스 2. 됐죠? 무슨 적분? 치환 적분. 됐지? 네. 우리는 치환 적분 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언제 치환 적분을 써? 그러면 도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치환 적분이야. 그치? 네.